국내 500대 기업들이 올 상반기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인수합병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500대 기업 중 2022년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M&A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에 87건의 M&A가 이뤄졌으며 투자 금액은 15조 357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. 올 상반기 M&A 투자 금액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투자 금액을 모두 돌파했습니다. 기업별로 보면 올 상반기 M&A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SK 에코플랜트로 4건에 2조 598억 원이 투입했습니다.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M&A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.